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나님만, 하나님만 예배하라.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아멘. 이 만자 하나가 가인의 예배가 되기도 하고 아벨의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만자 하나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지라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패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좁은 길로 들어서라. 이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위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대로예요. 아멘. 말씀을 벗어난다는 것은 넓은 길이에요. 왜 말씀을 벗어납니까? 자기 생각을 앞세워요. 자기 방법을 앞세워요. 자기 경험을 앞세워요. 자기의 옳은 판단을 앞세워요. 각각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판단이 있고 자기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경험이든지 그런 판단이든지 그런 지식이든지 그런 자기의 자랑할 만한 것이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된다. 다 내려놔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노라 하면서 자기 생각을 믿어요. 자기 지식을 믿어요. 자기 방법을 믿어요. 자기 경험을 믿어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죠. 오직 믿음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좋은 옳은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는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는 신앙생활은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할렐루야, 오직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자신을 내어 주신, 아멘, 그분만을 위해서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이 지금 이것이 혼합주의예요. WCC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지금 자유주의적인 신학 사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부산 후스코에서 그 WCC 세계 총회를 했죠.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도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거기에 참석을 하고 거기에 이름을 걸고 거기에 또한 후원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씻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오직 이건 타협할 수 없어요. 이것은 어떤 것하고도 우리는 바꿀 수 없대요. 타협할 수 없어요. 이것이 무너진다면 기독교 근본 뿌리가 흔들려 버리니까.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고 우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직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무엇이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생명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결국 본분 사람이라면 본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죠. 사람의 본분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전도서에 보면 잘난 것도 헛되고 대단한 것도 헛되고 모든 것들이 헛되다. 오래 살아도 헛되고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우린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우리는 천국이 더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기뻐야 돼요. 우리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은 이 땅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다. 오래 살아서 오히려 죄만 짓고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욕심만 잔뜩 채우고 오래 살아봤자 그게 무슨 복입니까? 저주지요. 복의 개념이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보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수하는 게 복이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건강한 것이 복이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건강해서 주일도 사라져버리고 건강해서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산다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너희는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육신의 정욕, 구체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료. 이 생의 자랑, 이 땅에 있는 것 자랑, 자식 자랑, 왕년의 자랑,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소속이 분명해야지 됩니다.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나 머뭇머뭇거리게 되냐.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쪽 편에 서라. 머뭇머뭇거리게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게 되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야고보서에 아무것도 너희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마음이 벌써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예배다 하게 되면은 온리 오직 따릅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예배만큼은 하나님만을 해. 하나님만을 해. 하나님. 여호수아서 24장에 말씀하고 있죠.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멘. 여호수아의 고백.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32절에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도 경외하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요, 너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내 경험을 내려놔야 되고 내 가치를 내려놔야 되고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내려놔야 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해야지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있다 없다 해. 성경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어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요. 100%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되는데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강단이 더럽혀졌어요. 인간들을 높이고 경외하고 인간들을 자랑하고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혼합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밤과 낮을 가르셨고요.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셨고요. 낮과 밤을 가르셔서 거룩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무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아 교회 말씀하고 있죠. 3장 15절이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직치거나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든지 덥든지 하라. 분명히 너희가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분별이에요. 미직직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러우면 차라리 토해내 버리겠어요. 너의 신앙을, 너의 믿음을 토해내 버리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만을 우리는 초점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개념을 바꿔버려야 돼. 예배라는 개념을 바꿔버려야 돼. 예배는 참석이 예배가 아닙니다. 참석한 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고 있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성전 아니다.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성전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지 성전이 우리를 성전 삼아주셨어요. 예배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영광의 도구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라고 우리를 피값으로 세워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을 더럽히고 있어요. 무엇으로? 자기 욕심으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하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바꿀 수 없어요. 그대로 성경이면 성경이에요. 죽는다면 죽는 것이고 산다면 사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녕 죽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명확해요. 정확해요.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지 않아. 사단의 교회에 들어가니까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누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누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갖다 붙여요.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사단은 아주 간교해서 더 사랑스러워 보여요. 나 참석만 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요? 하나님 께서 과연 다 받으실까요? 그런 더러운 것, 펌프스러운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안선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신 하나님만 경외하라. 여호와만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여호와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은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벌써 알고 계시고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신다. 덤을 우리는 바라보고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만, 여기서 또한 39절에도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선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만자를 원수는 빼버려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원수는 만자를 빼버려요. 하나님을 섬겨. 여기서부터 사탄이 틈을 탈 수밖에 없고 여기서부터 사탄이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요. 더하면 너희가 너희 이름을 너희가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재앙을 너에게 더할 것이고 빼버리면은 생명력에서 너의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우리는 듣기 싫던지 듣기 좋던지 내 생각에 맞던지 틀리던지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맞던지 틀리던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러면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그 어떤 것하고도 타협할 수 없어요. 가인은 하나님도 좋고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했어요. 말세 이 징조가 나타나는데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이에요. 과연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했어요. 이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열압 명의 왕이 철저하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가장 큰 죄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이 여로보암의 죄는 예배를 변질시킨 죄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사마리아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만들어놓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냐? 에루살렘만 계시냐? 하나님이 여기도 하나님 계신다. 산당을 두 개를 만들어놓고선 여로보암이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모든 악한 왕들을 위해 저가 여로보암의 죄도 짓고 여로보암의 죄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 여로보암의 죄는요 예배를 변질시킨 죄예요.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열지파의 백성들을 빼앗길까봐 자기 성도 빼앗길까봐 자기 세력 빼앗길까봐 거기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자기의 백성들을 빼앗길까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들어왔어요.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선 그게 하나님이에요. 편리 위주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편리 위주가요. 편리 위주. 편리 사람들의 편리 위주. 절대로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엇 가지고 예배 가지고는 우리 장난 놀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으로 바꿔버려요. 편리 위주. 우리끼리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디가 우리끼리 예배입니까? 주님은 온데간데없고 간단하게 우리 예배 드린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자는 거죠. 다른 할 일 바쁘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서 사망해 하나님의 일에 굴복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 육신의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네 생각이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육신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편리 위주가 예배를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이것만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일, 육적인 일, 교회 일, 나라 일, 가정 일, 자자손손 모든 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하나님을 높여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 손 놓고선 하나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엎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하셔야지 됩니다. 제 아무리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했자 주님 빼놓고 해봤자 다른 또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셔야지 주님이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어떤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참 예배가 그렇구나. 예배는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참석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셨어요. 이끌어내셨어요. 바로는 절사 반대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생명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내 육체는 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것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누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자기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주님 것이라고 한다면은 주님 것인 것을 우리는 생활로 삶으로 보여줘야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배다. 예배 딸롱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자로 살아야 돼 먼저. 근데 예배는 많은데 예배자가 없어. 너희는 그래서 예배를 알지 못하고 드리고 있고 나는 예배를 알고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예배는 사단은 그냥 참석하는 것이 예배다. 그 개념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예배는 참석하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 사랑해라.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도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가서 버린 모세도 없어졌고 예레미야도 없어졌고 엘리야도 없어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그분만 보여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여.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혼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인은 바로 예배가 중요한 것은 알았지만 성공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몰랐어. 아벨은 그것을 알았어. 가인은요 그 농사짓는 것이 하나님께도 유익하지만은 자기한테도 유익했어요. 이 가인의 예배. 그 당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너희 땅에 있는 소산을 너희 식물로 삼으라 했어요. 노아방주 이전에는 짐승을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노아방주 이후에 하나님이 짐승이 너희 식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 때는 짐승이 우리 인간의 식물이 되지 못했어요. 아벨은 자기한테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한 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의 믿음으로. 믿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말씀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말씀이면 그대로 무슨 말씀하시냐.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 마음에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맞든지 틀리든지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언제나 예와 아멘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는, 들으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벨은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예물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크게 하면 아멘 할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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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가인의 예배보다도 못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우리는 예배 구경하고 왔다 그래야 돼. 예배 참관인이라고 해야 돼요. 예배 감독자로 온 것도 아니고 구경꾼으로 온 것도 아니고 참관인으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몸을 산재물로 드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성전이 돼야 되고 내가 예수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내 생각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노아도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법대로 식양대로 말씀대로 또 하나는 방주를 지었더라. 아멘. 아멘. 노아가 자기 생각이 조금 들어갔다면, 노아가 자기 생각이 조금 들어갔다면 그 배를 짓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짓겠습니까? 바닷가에다가 짓겠습니까? 배를 짓는다면 인간의 생각은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무엇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예요. 아멘. 너무나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 내 지식, 경험, 윤리, 도덕, 전통, 유전, 이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말씀을 초월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불순종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을 말하는 거 있잖아. 성경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 그건 네가 네 생각이잖아. 성령이 감동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 예배 자체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를 보시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을 우리 의지해서 나도 이제부터라도 예배 비슷한 것이 아니라 모조품 예배가 아니라 짝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같이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